잘 다져진 고기에 양파와 빵가루를 넣고 각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살살 버무려주기. 이상 옛날 스타일이에요. 예, 옛날 스타일. 복고니까. 예. 네. 제 건 좀 크게 만들어도 되나요? 예. 욕심나네요. 이거 고기도 좋아 보이고. 아니, 한근 600이잖아요. 예. 네, 한근 먹어보겠습니다. 한근 한박스. 제가 좀 쳐드릴게요. 아, 그러시네. 예. 친구, 이렇게 치면은 속에 예. 공기층이 안 빠져서. 네. 저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만들어봐요. 야. 됐나요, 이거? 예. 크다. 자, 그릇에서 부어서 먹어보도록 욕심쟁이,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네. 저 그릇에 안 담기겠어요. 동그랗게 만든 스테이크는 뜨거운 오븐에서 한번 구워주는데요. 그 위에 소스와 달걀 프라이까지 올리면 완성! 한박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와, 피자는 안 시켰는데? 저희가 한박스테이크를 시키시면요. 네. 어떻게 너무 잘 나와요?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요? 네. 아, 제가 만든 한박스테이크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떡해? 와,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메추리알 같아. 제가 어릴 적에 동네 경양식집에서 먹었던 그때는 이렇게 소가 그려져 있는 철판에 이게 지글지글하고 나왔거든요. 와. 아우. 아하하하. 아, 저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한박스테이크 소스가 옛날 생각이 팍 나는 그런 소스입니다. 약간 새콤해가지고 느끼하지 않아. 손으로 일일이 다 칼로 고기를 다져서 그런지 결마다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달라서 거친 느낌이 살짝 들면서 부드럽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뭘 먹어야 되냐? 이 계란을. 아, 맛있어. 아, 저거. 계란 노른자랑 같이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거. 이 계란이. 아, 다이어트. 이 올라가 있는 이 계란이. 저거 흘러. 노른자가 익으면 안 돼요. 맞아요. 뭐, 녹죠, 이것만 녹죠. 봐도 게임 끝 아닙니까? 아. 오늘 추억 돋기? 아, 녹죠, 진짜.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